지옥 탈출 프로젝트 헤일 조선 독립군 시작합니다. 네, 사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부에는 본격적으로 제일 재밌어요. 네네네. 친일행적들 그 독립운동가 치열한 독립운동가였다고 얘기한 이승만의 친일행적들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어떤 또 속속들이 얘기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첫 번째는 네. 이게 친일파 이승만 이렇게 해도 돼요? 저희 보시기에? 예.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용어를 좀 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근데 친일파 친일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제 이 부일배하고 부일배.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친일파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친하게 지내는 게 친일파잖아요. 네. 그래서 그다음 용어 좀 잘못했다 봐요. 친일, 친미, 친북, 친중, 친러 뭐. 예, 예. 그래서 사실 친하게 지내는 건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부일배를 하면은 이제 일본한테 빌붙어 가지고 권력과 돈과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그 취하는 그게 네. 이제 용어가 부일배거든요. 부일배. 예. 그래서 사실 친일 인명사전이라는 용어보다도 부일배 혹은 부일 인명사전 한 것이 좀 더 정확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이승만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부일과 친일의 한 중간쯤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뭐 제가 보는 그 관점입니다. 이승만이가 아마 국내에 있었으면 아주 적극적인 부일배가 됐겠죠. 그러나 이제 해외에 있어가지고 해외에 있다 보니까 그러나 이제 좀 티가 안 날 수도 있겠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승만은 또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을 우선 시하는 뭐 자기가 이제 미국 그 시민권 또 못한 주제에 미국 시민들보다 더 미국에 충성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승만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는 시민권을 못 따고 그렇게 장기적으로 그렇게 있을 수 있었어요? 교회 이런 때문에 그런가요? 아, 그게 이제 원래 이제 해외에서 이래 오면은 미국 정책이 다 귀화를 하게 해줬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서재필이죠. 그런데 이제, 이제 중국 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네. 이제 철도 놓고 또 그리고 이제 서부 지역에 이제 건강이 개발되고 이래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자체 내에서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또 임금이 워낙 싸니까 일반 미국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자기 실직을 하게 되고 막 이런 일이 생겨요. 등등 그래서 이제 이민 규제가 막 생깁니다. 또 그리고 그런 와중에 이제 있는 귀화하는 문제도 굉장히 까다롭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승만 같은 경우 그 이후로 뭐 쭉 우리 뭐 안창호 됐든 안창호 됐든 박용만 선생 됐든 이런 분들 다 미국 시민권을 못 땄습니다. 그런 것도 조금 참고로 하시면은. 네. 일단 우선 그 일진에 하면은 네. 일진에 딱 알죠. 네, 알죠. 일진들. 예. 네. 일진들 아닌가요?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고딩들. 일진회와 이승만은 네. 어떠한 관계가 있었나? 관계가 있었구나. 있었어요? 있었습니까? 아, 일진회라는 게 이제 어떤 단체인가 하면요. 네. 가장 대표적인 이제 친일 단체에 있었습니다. 이완용? 그렇죠. 그 당시 이제 송병준이라든지 등등 이제 이런 그 친일파들. 네. 그런데 이제 일진회가 이제 처음부터 이는 친일 단체는 아니었었어요. 일단 이제 좀 개화적인 그런 새로운 이제 문물 받아들이 이제 그런 것으로 사실 좀 출발했는데 네. 이제 1904년 무렵 정도 들어가면은 완전한 친일 단체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승만이 이제 일진회와 관계됐다는 네. 이제 그것이 이제 가장 많이 알려졌던 계기가 이제 이 기사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그 몇 년 전에 이제 그 한겨레 신문에 났던 그 사진 이미지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승만이 그 루즈벨트를 만나고 이럴 때 이제 일진회의 대표다. 이제 공식화가 그렇게 돼 있다.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승만이가 이제 일진의 그 대표라고 책임 거는 저도 맞다고 봐요. 그러나 이제 이 무렵이 이제 일진회가 이제 완전히 친일로 그 바뀐 그 조금 경계선 문제 있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 당시 이제 일진의 이미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화운동 단체 예. 정도 그 정도로 이제 미국인이나 우리 한국인이나 뭐 일본도 마찬가지죠. 저 고는 이미지가 좀 강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요 기사 하나만 갖고 이승만이가 이제 일진회에 가입을 했다 혹은 뭐 일진회의 중견이었다 이렇게 단정한 것은 좀 무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뒤에 이제 이승만의 행적을 보면은 친일로 완전히 바뀐 일진회 못지않게 우리를 갖다가 이제 곤혹스럽게 만드는 그런 말과 행동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하나씩 우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합시다. 네, 좋습니다. 일본 영사관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데 이것도 이런 거 하와이에 있는 일본 영사관. 하와이에 그렇죠. 있는 네. 일본 영사관. 돈을 어떤 돈을 받은 거지? 또 유학생으로 그거를 이제 조금 설명하기 이전에 네. 어떤 일이 있었던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1923년도 네. 한 7월 무렵에 하와이 교민들을 네. 이제 그 국내 서울로 그 데려와갖고 이제 조국이 이렇게 근대화됐다. 그러니까 일본이 하와이 합병된 이후로 이제 있는 것을 이제 선전하는 그거예요? 지금 그거랑 비슷하네. 예. 해외 동포들 불러다가 예. 회의하고 이런 거랑 비슷하네요. 그 몇 가지 내 사진을 내 보여드리면은 예. 그거를 이제 이승만이가 이제 그 총 대빵이죠. 네. 그리고 김노디랑 같이 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김노디, 네. 민찬호.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네. 이야기했던 이승만의 숨기진인 이제 김노디 그리고 또 민찬호 목사 이런 사람들이 이승만은 그때 오진 않았는데 국내에 와갖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자, 요 사진은 무슨 사진인가 하면은 야구하는 사진이에요. 예. 어떻게 했어요? 신기하다. 그러니까 하와이 교민들하고 또 국내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야구를 한 했던 것이 이게 이제 그 동아일보 그 당시 동아일보에 이제 보도했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와이 국민단의 이제 그 이제 음악 악단이죠. 이렇게 이제 악단 있는 것도 하고요. 국내에 들어와서 그렇죠. 국내에 들어왔어요. 예. 그리고 이거 이제 인천에 이제 그 어떤 교회를 찾아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같이 또 촬영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떠날 때 서울역에서 떠날 때 이렇게 막 환송을 하고 그래서 이런 활동을 이제 이게 다 이제 그 당시 이제 동아일보에 이제 보도됐던 사진인데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 이승만이 화보 집에도 온갖 그 이런 것 다 나와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쏙 사진 빼놓고 있습니다. 못 찾았나 보죠, 뭐. 못 찾은 게 아니죠. 이거는 뭐, 네. 누구나 검색을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왜 그런가면, 네. 하와이 교민들 이렇게 그 국내로 있는 행사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였기 때문에. 그렇네요. 네, 일제 지배 하에 조국의 예. 근대화 그렇죠. 장면을 보여주는 예, 예. 시찰단 뭐 이런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이 조선이 이렇게 이제 그 무지몽매하게 이렇게 있는데 일본한테 병합이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됐다. 그런 것을 한 선전 이런 하나니까요. 네. 거기서 이제 이 일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일본 영사관에서 돈을 지원을 합니다. 아, 국내로 보내는 그 행사에 지원을 받아요? 예, 예, 예. 아~ 당연히 지원 안 했네. 아, 맞아. 예. 그거를 증거하는 기밀 문서가 이겁니다. 아. 여기 이제 일본 관인이 찍혀 있는 거예요. 예. 일본 기밀 문서입니다. 일제 기밀 문서. 어떻게 보셨어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아. 일제 기밀 문서 이것은 네. 요즘은 네.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면은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들어갔고 그 요령만 몇 가지 조금 알면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기밀이 해제됐다는 거죠 지금? 예, 기밀이 예. 해제됐기 때문에 이렇게 넣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역사를 전공은 안 하시는 분들도 그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면은 그 숨겨진 자료, 우리가 잘 몰랐던 자료 같은 것을 상당히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지급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하면은 일본 영사관에서 이 행사를 한 데 있어서 이제 그 이제 이승만 또 민찬호 또 그 노디김 등이 이제 그 돈을 요청을 하니까 지원을 해줬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그 당시 요때 요 무렵은 또 이승만이가 이제 벌써 몇 년도 가면 1924년도잖아요. 이승만이가 이제 그 하와이에서 완전 장을 하고 있을 때는 국민모두 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원래 신한민보나 이 국민보는 일본 광고는 전혀 안 싫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승만이가 딱 잡고 난 다음부터는 이 국민보에 그 외놈들 장사하는 거 광고도 싫어요. 이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승만 쪽이 이제 그 일부 그 표현을 그렇게 해놨죠. 일부 한인들한테 비판을 받고 있다. 이제 그런 것을 보고한 일개 기밀이 묻습니다. 아, 보고서군요. 이게 내용 보고서. 예, 내용 보고서입니다. 예, 그래서 이 딱 내용을 요 기밀이 묻으면 보더라도 이승만은 우리 편인데 외놈들이 우리 편인데 그 싸가지 없는 이 한인들이 이승만을 갖다가 이렇게 비판하고 막 그 공경에 그 치하도를 하고 있다. 이제 그런 것을 보고한 문제입니다. 아, 딱 보니까 두 가지 딱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공금이잖아요. 그 일본 영사관에 이제 돈도. 그쵸? 그러면 기행안을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왜 도움이 되고 왜 잘 써야 그게 또 통과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장면이 막 떠오르네요. 그렇죠. 기회가 쓰는 장면하고. 뭐 우리가 보통 보편유산식으로 생각을 해도 이게 어떠한 사업이었고 또 어떻게 이렇게 코넥션 리더가 했다는 걸 딱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초대 최초로 막 다 개척하셨잖아요. 이분이. 예, 그렇죠. 식민지 근대론의 창시자네. 아, 그렇죠. 마이 갓. 그러시면은 그럼 저 이승만의 이제 친일 문제를 우리가 다룰 때 그때도 딱 보면은 이승만이가 바로 식민지 근대론의 청구자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국부 하나 봐요. 유라이트들이. 예. 이게 뭔가 좀 이게 이어지네 이제. 네, 이어지네요. 예. 그다음에 또 친일 발언 퍼레이드. 예. 아, 예. 궁금하네요. 발언에 그 사람의 사상이 묻어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 이승만의 이제 친일 관련 이제 발언은 이제 태평전쟁 이후는 전혀 없습니다. 태평전쟁 그때부터 이제 미국의 완전히 그리고 흐름을 참 잘 타. 대전하네 대전. 대전. 이승만이가 특히 이제 이 발언을 많이 했을 때가 임시정부 대통령 되기 전입니다. 많이 했을 때가? 그렇죠. 임시정부 대통령 되기 전에는 막 쏟아냈어요. 이제 친일 발언을. 그리고 이제 임시정부 대통령 된 이후로는 조심을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 만났을 때는 일본 찬양하고 또 조선인 만나면은 자기가 또 거룩한 독립투쟁가처럼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1919년 임시정부 그 수립 이전에 그 하와이 있을 때 뭐 이때는 뭐 이거 내용을 보면 거의 막 눈초리 전혀 안 맞다는 겁니다. 이제 몇 가지 이제 소개를 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1912년 11월 18일자 워싱턴 포스트지 내용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지? 예, 예. 여기 워싱턴 포스트지 이제 그거고요. 이 중에 이제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한국이 이제 이거 느림보 나라였는데 느림보 나라였는데 이제 일본하고 이제 이렇게 합병이 되고 난다면은 아주 역동적인 국가가 됐다. 아, 신이네요. 네. 이 신문에 워싱턴 포스트지 그대로 나왔다. 자기가 기고한 거예요? 아닙니다. 이 기사를 쓴 거죠. 이승만의 말 이제 다운표 해갖고 이승만의 그 말을 갖다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하와이의 그
호놀룰루 스타 플래틴 이제 거기 이제 1915년 6월 달에 KBS에서 이제 보도를 예, 보도를 했던 건데 우선 이제 조금 한번 읽어 드릴게요. 예. 이 지역 일본인 신문들은 내가 반일 감정을 일으킨다는 오해를 하지 말길 바란다. 양해를 구하네요. 예. 또 그다음에 우리는 어떤 반일적인 내용도 가르치지 않는다. 다만 보편적인 인류애를 강조할 뿐이다. 잘 돌아가네. 예. 이게 스타 블리튼이 그 놨던 건데 이 KBS 농구보다 좀 더 이제 확실한 것은 바로 이게 이제 그 당시 이제 스타 블레틴 금방 그 소개시켜드렸던 내용이 있던 신문인가요 스타 블레틴? 예예 신문입니다. 예 하와이에서 발행했던 그리고 이제 여기도 딱 보면 이제 요거 보면 확실히 눈에 보이죠. 이렇게 딱 보세요. 닥터리. 닥터리 denies that Korean school teaching anti Japanese. 그러니까 이 학교는 이제 안티 재패니즈 아니 뭐. 이승만이가 만드는 네. 한인 학교들이죠. 이 한인 학교들 그래서 그 반일본 일본을 반대하는 이런 것은 일본 한가라는 이런 것은 안 가르친다고 이승만이가 이제 그 기자한테 네. 인터뷰를 갖다가 이제 디나이스 부정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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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나오네요. 예. 혹시 뭐 그런 거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겉으로는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일 사상을 가르치지 않는다 이래놓고 막 이렇게 몰래 몰래 이렇게 가르치는 그건 아까 전에 제가 박용만 선생하고 김용환 선생과 한 예를 네. 그 박용만 선생 같은 경우에 군사 훈련한다고 또 군사 훈련한 거는 팩트 맞아요. 네. 그 주로 그 목총이고 이랬지만은 네, 네, 네. 그런데 또 일본 군함을 갖다가 박용만 그 폭파한다고 막 그런 식으로 투수를 하고 네. 그거 보면은 딱 그 시기다 말입니다. 이 시기. 네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와이 내에서 이 금면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지원과 일본 영사관의 협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이승만이 그 하와이 내에서 헤게모니를 잡는 그 작업을 했던 거죠. 그래서 거의 노골적인 있는 친일 행위를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시정부 대통령 되고 나서는 조금 눈치를 좀 보고 네. 그러다가 이제 일본하고 미국하고 이제 전쟁을 하면서부터는 이제 아마 방송을 통해서 자기가 무슨 거룩한 동료 투사처럼 막 그때 그 VOA 방송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1941년도부터 아까 딱 맞네. 잘 파악한단 말이야. 대수남이야. 그때 이제 이승만의 이제 기본 조직이 바로 이 대한인 동지회입니다. 이 동지회 종신 총재가 돼요. 네. 이승만은 박정희나 이승만은 이거 종신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여기 강령을 보면은 강령을 보면은 이제 모든 회원들은 총재의 명령에 철저히 복종해야 된다. 그리고 총재는 이승만이가 영구히 한다. 이래 되었습니다. 거의 뭐 사조직 같이 한 건가요? 그렇죠. 이것이 또 나중에 또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은 해방 공간에서 이제 각종 청년회들이 많았잖아요. 네. 서북 청년단, 대한민청, 뭐 대동 청년당, 뭐 족청 이게 좀 많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이승만이가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처음 없앱니다. 없애고 이제 대한 청년단을 만들어요. 한청이라고 좋아하죠. 네. 이 한청에도 딱 보면은 이제 총재 이승만이죠. 철저히 총재의 명령에 복종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종이란 말이 있구나. 예, 네, 예. 네. 군대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발체개헌이다, 사설개헌이다, 이런 모든 씨앗은 벌써 하와이 때부터 다 드러났던 겁니다. 하와이 때부터 떡잎부터 알아본다더니 아까 말씀드린 서북청년단이 됐던 대한민청이 됐던 족청이 됐던 이런 다들 그 청년 깡패들 조직들이죠 빨갱이 때리잡는 그 민명하에 네. 거기 보면은 뭐 이렇게 뭐 철저히 복종한다니 뭐 연구해야겠다 그런 거 없거든요 그 이승만이가 이제 할 때는 그런 용어가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장기 집권을 했던 거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것을 나중에 이제 박정희는 좀 더
그 교묘하게 좀 더 악랄하게 아예 이제 박정희는 막 총통제를 해버리잖아요. 유신 총통 유신 쿠데타를 이렇게 가지고 네. 있는 것이 이제 이승만이가 이제 어떤 식으로 커왔는가를 갖다 이제 박정희가 이제 면밀하게 난 검토한 결과 중에 하나라고 나는 그래 봅니다. 신기합니다. 다음 뭐 그러면은 아까 근데 우리가 네. 그 거기 국내 시찰단 이게 흥업구락부 아닌가요? 아닙니다. 다른 건가요? 예. 흥업구락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1930년대 후반에 국내에서 그 수양동우회라는 조직하고 수양동우회 예예 예. 흥업구락부라는 그 단체 생깁니다. 수양동우회는 이제 그 안창호 선생을 추종하는 예를 들어서 뭐 이광수 등등 네. 뭐 주요한 이제 흥사단 출신들이 이제 수양동우회고 그다음에 흥업구락부는 말 그대로 이승만 추종 아까 대한인 동지의 한국 지부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 다 이제 일본한테 이제 걸려요. 걸리는데 단일이 아닌데 걸려요? 저기 뭐 맞아. 일종 길들이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대부분 다 이제 기소유예 또 흥업거래 그 자체는 뭐 기소 자체도 안 돼요. 그런데 이래 갖고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이 주도 멤버 막 윤초라든지 등등 이게 주도되는 사람들이 경찰서 몇 번 들락거리고 또 감옥 구형도 잠깐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대로 형은 안 살죠. 형은 안 사는데 갔다고 난 다음에 특히 윤초 같은 이런 사람들만 막 철천 침입하게 돼버립니다. 윤초뿐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광수, 주요환 뭐 등등 이제 국내에서 이제 그 소위 이제 그 엘리트 엘리트들 계층들 또 뭐 따지고 보면 기득권 세력들이죠. 네. 그들이 이제 일본하게 이제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있는 비슷한 사건을 이제 1912년도 배우인 사건 그거 비슷합니다. 그 배우인 사건은 조금 더 강도가 높았고 그 이때는 이제 뭐 벌써 이제 뭐 일제 그 병탄된 지도 오래됐고, 국내에서는 뭐, 걱정할 게 없었죠. 그러나, 이제, 장차 전쟁을 하잖아요. 또, 이 무렵에는, 이제, 중일전쟁을 하고 있을 때고, 또 곧, 이제, 태평양 전쟁이 이렇게 지잖아요. 초원동원 태세를 준비하던 그렇죠. 시기. 그렇죠. 이럴 적에, 이제, 조금 긁어치는 것들이, 어쨌든 간에, 이게 머리 먹물드는 사람들이, 또 뭐, 엉뚱한, 그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에 뭐 사선이나 쓰고 또 모여갖고 기도회 모인다 해갖고 수두수두수두 그리면은 귀찮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완전히 쐐기를 박는 작업입니다. 근데 그걸 한번 봐야 되겠네, 이제. 그 흥업구락부 사람들이 연행이 됐을 때 예. 그 대한동지회가 무슨 성명을 발표한다든가 그건 없습니다. 뭐 이런 게 있었으면 예, 예. 예 그런 것도 전혀 없고요. 국내에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신문에 뭐 조금 났다가 이게 금방 사라집니다. 이게 금방 사라지는데 이것을 또 이거 친일파들이 또 대단한 일본 항쟁으로 또 조작을 해요. 하나를 받았다. 예예예. 예, 예. 흥업구락부나 수양 동지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일본에게 뭐 무슨 큰 자기들이 뭐 독립운동 하다가 뭐 잡히더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조작을 해요. 감옥구경 잠깐 했는데. 예, 그때 이때 이제 거의 이제 수양동호회도 그렇고 흥국구라도 그렇고 기본적으로는 얘들이 가장 내세우는 게 뭔가 하면은 친일 자치론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총독을 우리 한국 사람으로 좀 해주고. 아, 친일 비교 아래. 아 그렇죠. 일본 식민지 하에서 아. 지금 이제 일본인들이 이제 총독을 하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일본인들 대신에 우리 한국인을 이제 그 총독으로 좀 하고 또 그 다음에 동주원 의원이라든지 뭐 등등 이런 것을 이제 한국인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뽑을 수 있도록 해달라. 타협하는 거네요, 타협. 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것이 이제 그 그러니까 식민지 근대론보다도 어찌 보면 같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건데 이게 이제 이거 친일 자치론
이 뿌리가 이제 이는 이제 이론적인 이데올로기를 제공해 준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강수잖아요. 아, 그렇죠. 네. 민족 개조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래서 이 흥무구락부 사건이 아마 교과서에도 한번 나올 거예요. 뭐 무슨 굉장히 투쟁을 한 것처럼 절대 투쟁인 것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린다마는 그리고 분명한 것은 형을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형을 사는 사람이 손톱만큼도 예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이제 너무 냉정하게 말씀하시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감옥은 안 가면 좋죠. 한 가지 소개를 적게 드릴게요. 이게 딱 보면은 이제 물론 대부분의 이제 전화한 했지만 이제 윤초 발언 윤초 행위를 떠볼게요. 윤초는 그 흥국구락부 사건 이후에 네. 4천 원의 국방 헌금과 1천 원의 휴방금을 헌납했었어요. 또 대부분의 또 흥국구락부 회원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거든요. 이 기독교인들이 또 조선신사에 또 신사 참배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 놈들이 길들이기 이상도 아니고 여단입니다. 이 흥업구락부 사건은 그 반일 조직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적극적인 그런 친일 조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힘들죠. 그 일진회처럼 그렇진 않지만은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깔려있던 것은 친일 분리배들의 그 모임이었다. 뭐 자기들 몸보신을 하기 위한 이제 그는 그 하나의 동웅이라는 게 그 지난 사람 침묵이잖아요. 아니 뭐 네. 이승만을 추종하는 집단들의 모임이라 그러면 뭐 기본적인 성향은 뭐 파악했을 것 같고 일제가 235 이승만을 사랑하는 모임 총동원 하는데 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작용을 할 수도 있겠네요. 탄압이라는 형식으로. 예예. 예. 근데 흥업구락부가 되게 이름이 좀 난해하잖아요. 딱 듣기에 뭔가 그 뜻이 뭐예요? 흥업구락 이게. 흥하다 하는 이런 거거든요. 네. 이리 흥하게 네. 하는. 업은 이제 실업할 때 업자답니다. 네. 그 구락부라는 건 모임이거든요. 클럽. 아, 클럽. 네, 클럽. 아, 네. 그런 뜻이구나. 네, 네. 알겠습니다. 신기하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네. 네. 두 번 쫓겨난 대통령 2부의 두 번째 순서로 또 유일하게 대통령 역사상 두 번 쫓겨났어요. 임시정부 때 한 번 그리고 4.19 혁명으로 인해서 한 번 또 쫓겨났잖아요. 근데 이제 두 번 쫓겨난 대통령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 국부님께서 이 대통령이란 칭호를 너무나도 좋아해서 사칭을 되게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언제부터 대통령을 사칭했는지. 이제 1919년 이제 3월 혁명이 일어나고 네. 난 다음에 이제 임시정부를 만들어야 되던 그 논의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죠. 예, 크게 보면 세 군데입니다. 하나는 이제 상해에 이제 임시정부. 네, 상해 임시정부. 예, 상해 임시정부. 그리고 이제 한성 임시정부를. 아, 맞아, 맞아, 맞아. 예, 그것도 있었죠. 서울에 일종의 페이퍼 정부입니다만은 사람은 거기다 중복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블라디보스토크의 이제 국민의회.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군데인데. 이게 이제 한성 정부에서는 이제 집정관 제도를 했었어요. 집정관. 예. 그 집정관, 이제 로마 그 공화정 되기 전에. 네, 네, 예, 들어왔어요. 로마 예, 집정. 예, 그때 이제 집정관, 이제 그걸 흉내낸 거예요. 그래서 집정관 두 명이 그 이승만하고 이동희 선생을 낸 겁니다.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는 처음에 이제 내각제로 했었어요. 네. 내각제로 해갖고 상해 임시정부에서 이제 이승만을 갖다가 이제 국무총리로 진짜 좋아했고 이승만을 일단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승만은 집정관 또 싫다. 또 국무총리도 싫다. 나는 오로지 대통령 해야 되겠다. 이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이고. 그 당시에 이제 지난번에 신문에도 실리던 겁니다. 이게 보면은 이 프레지던트 오브 코리아라고 딱 그 영어로 돼 있죠. 네. 지가 이제 한국 대통령이라고 딱 이런 겁니다. 그 대한공화국 만세.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승만의 이제 공식적인 그 직책은 상해 임시정부의 국무총리 그리고 한성 임시정부의 네. 집정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대통령을 사칭했다 이래갖고 막 안창호 선생이 이승만한테 막 항의 편지 막 보내고 이러잖아요. 뭔 망신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또
뭐 이승만과 또 안창호의 또 갈등이 또 막 오래되고 그래 됩니다만 그 한인 단체들이 분열의 중심에는 언제나 이 이승만이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승만이 이제 1925년도에 이제 쫓겨나잖아요. 네. 그 쫓겨나기 전에 그때 하와이 있으면서 이제 얼마나 이거 대통령 이걸 팔리고 다니는지 이제 이승만은 바로 대통령표 환자다. 이런 기사가 났었어요. 아, 진짜요? 예. 네. 이게 이제 대통령직에서 이제 쫓겨나기 이제 전에인 1924년 9월 25일자 신한민보 사면에 그 실리던 기사입니다. 예. 그래서 뭐 이거는 이거 이렇게만 보기 조금 보기 힘듭니다만은 네. 나중에 이제 아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보면은 학교에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내용 자체가 바로 이승만이가 완전히 이제 이거 권력력에 미치가지고 프레지던트라는 용어가 아니라 미국에서 대통령을 또 프레지던트라 하니까 네. 자기도 프레지던트가 되고 싶어 갖고 이렇게 이제 온갖 참 진짜 이거 말도 못하는 짓을 하고 다닌다 이렇게 이제 이 거포가 만드는 신문에까지 일어났던 거예요. 네. 그 결과 이제 결국 탄핵을 당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1925년도에 쫓겨나잖아요. 네. 사칭한 의미로 탄핵을 당한 거예요? 아니죠. 탄핵을 당한 이유는 이게 사칭인 것에는 아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위임 통치론입니다. 위임 통치, 그렇죠. 그 많이 들었잖아요. 예, 예. 편지 보낸 거. 예? 편지 보낸 거. 아, 그 윌슨한테, 예. 그 이제 파리 강화 회의 때, 아.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일본 식민지에서 벗어나갖고 미국 식민지가 되겠습니다. 아, 그쵸, 그쵸, 맞아. 아, 그렇게 배웠던 거. 그게 바로 위임 통치론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신채우 선생이 예. 유명한 말씀을 했잖아요. 예.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바라보았지만 이승만은 있지도 않은 나라를 바라보았다고. 아, 그리고 조금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제 그 당시 이제 금방 말씀한 그 신채호 선생의 그 말이 워낙 유명하게 이제 그 이제 퍼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무렵에 이승만에 대한 비판과 이런 그 모든 것은 거의 다 박용만 선생한테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북경문서 통일에서 대동이라는 잡지를 발견했었어요. 그 잡지가 지금 일부 지금 남아 있는데 거기 보면은 막 이승만의 비행, 이승만의 그 추구하는 그 문제점, 이는 외교론의 문제점이라든지 그 한 행위 이런 것들이 이 대동이라는 잡지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그 박용만 선생이 왜 안 알려지는가면은 바로 이 무력항쟁론자고. 임시정부의 외교론을 갖다가 비판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박용만 선생이 많이 안 알려진 겁니다. 그래서 그 신철 선생하고 박용만 선생이 친했습니다. 그래서 신철 선생님이 이제 그 이승만을 비판하고 하던 그런 것의 대부분 정보는 박용만 선생이 나왔다 봐야 된다. 그렇잖아요. 신철 선생님은 지금 뭐 북경에 있고 뭐 만주에 있고 이랬는데 이승만 대해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뭐 신문에 놓은 거에도 반한 거고 그래서 이제 그 같은 언론인 출신이니까 신채호 선생님도 황성신문부터 시작을 해갖고 네. 그 언론인이잖아요. 또 그 만주에서도 건우신문 했고 네. 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임시정부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도 또 계속 또 신대안이라고 네. 또 언론을 만들어가지고 임정부를 갖다 공격했거든요. 네. 그래서 박용만 선생도 대한 신한민보 주필 또 그 국민보 주필 이렇게 같은 독립운동 수사하면서 또 언론 면에서 그리고 또 나이가 또 비슷해요. 예. 그 박용만 선생이 1981년생이고 신시엽 선생이 막 80년생인가 막 나이도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상당히 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북경군사 통일에도 같이 활동을 하고 같이 활동 많이 합니다. 요즘에도 보시면 누가 선생님께서 줬나요? 그때 저번에 명함 하나 주셨잖아요. 무슨 통일 대통령? 명함 파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어떤 분한테 받았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걸 주더라고 그래서 명함을 보여주시는데 그 명함에 자기 이름에다가 밑에 이제 통일 대통령 이렇게 딱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아, 저도 그런 명함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일반적으로 통일운동한 사람들 중에서 보면 좀 국수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국수주의. 그래서 통일운동을 한다 해갖고 다 거룩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 지금 이제 정부처럼, 박근혜 정부처럼 이제 흡수통일 하는 이런 통일운동가, 통일운동 한 사람도 있고. 또 약간 이 파시스트 국수주의에 빠져갖고 또 이게 또 종교 결합을 해갖고 그래 통일운동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통일이 돼도 이 파시스트 국가인은 통일이 된다든가 또 완전한 외국에 종속된 그는 통일이 된다면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통일운동을 한다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고 그 통일운동 하는 것도 그 노선이나 방법론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유심히 보고 또 냉철하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은 이유는 대통령령을 찍고 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죠, 곳곳에. 근데 웬만큼 이제 공통적인 거는 다른 세계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아니, 이승만 대통령 생각나가지고 지금 사칭을 많이 하셔가지고. 근데 이렇게 아까 뭐 얘기하시면서 위임통치론 얘기도 나왔는데 그럼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운동 노선은 무엇이었는지. 독립운동이라고 하기가 좀 그러긴 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노선? 이승만 대통령의 뭐 노선이다 이러면은 외교론 이라잖아요. 그런데 이승만이 주행한 건 외교 아닙니다. 외교라면 한나라만 하는 건 외교 아니죠. 그렇죠. 외교론 하면은 미국하고도 접촉을 하고 일본하고도 접촉하고 러시아하고도 접촉하고 중국하고 접촉해야 되잖아요. 이승만은 오직 only 미국이잖아요. 아니 그럼 외교라는 좀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기브만 하잖아요. 야,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기브 천사야. 지금 아까 전에 그 제가 말씀드린 박영만 선생이나 범비 김기훈 선생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그 이것을 갖다가 그 일방적이 아닙니다. 독립운동을 해도 한 가지 예를 든다고 한다면은 범죄 경륜 선생이 1920년도에 삼국연합을 갖다가 추진했었어요. 이게 뭔가면은 러시아에서는 무기하고 시베리아 땅을 주고 또 그리고 이제 중국 국민당 쪽에서는 또 그 무기를 일부 주고 그리고 조선인들은 인원이가 사람이 가갖고 6개 사단을 이제 양성을 해갖고 우선 이제 그 당시 북경에 군부들이 그 지게파가만 잡고 있었을 거예요. 군부들이 잡고 있으니까 그 지게파를 갖다가 무너뜨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독립 그 일본 강점하고 있는 본토 들어가자 이래갖고 6개 사단의 그 한중러 3개의 삼국 그 연합군을 만들려고 추진을 했었어요. 이게 임시정부 쪽에서 거절하는 바람에 그 성사가 안 됐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또 그리고 나중에 박영만 선생하고 또 범죄 선생이 또 그 비슷한 일 또 한 번 더 합니다. 그때는 이제 1920년대 이제 그 중반으로 이제 들어갔을 텐데 그 이때는 또 그 당시에 이제 북경이 이제 그 지게파 오페부 등 조곤 등 지게파가 잡고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돈을 달라. 돈을 달면은 그 만주에 동북삼성에 우리 그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그것을 무장을 시키갖고 봉정파 장장님이 그 대문을 닫고 있는 봉정파를 무너뜨리겠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지게파 너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중국을 갖다가 그 장악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그 대가로 저 오원주 내몽구 지역에 그 땅을 달라. 그러면 그 내무지 우리 백만 조선인을 이주시키가지고 훈련시키가지고 쳐들어가겠다. 그 일방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거라든지 특히 이승만 한 보면은 맨날 일방적입니다. 장제석한테 일방적으로 받든가 아니면 미국한테 일방적으로 받든가. 그러니까 원래 이 외교란 것은 주고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승만, 그건 외교론이 아닙니다. 아니네. 예. 아니네. 그건 완전히 종속론이지. 그래서 이승만이가 뭐 독립운동을 외교론 했다는 거, 이거는 학문적으로도 성립이 안 되고, 사실적으로도 성립이 안 되고, 완전한 조작 왜곡에다가 우리 그 국민들을 희롱한 겁니다. 아,
희롱주네요. 그 식민지 정주국을 교체하는 운동이네요. 그렇죠. 교체론자. 예, 예, 외교론자 아니에요. 예. 아니 근데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기도 못하고 외교론도 아닌 이승만을 한성정부, 뭐 페이퍼정부도 그렇고 여러 그 임시정부에서 항상 뭐 국무총리든지 대통령이든지 뭐 이렇게 불러서 항상 이렇게 뭔가를 추대하려고 한 그런 이유가 있나요? 독립운동가들이? 해외 그게 참 솔직히 저도 네. 그 의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 그때 그 제1회 의정은 할 때 그때도 보면 이승만을 그때 실제 이승만하고 가까운 사람도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신한 청년당 이제 동대사 하부기관 이제 그쪽에 선우혁이라든지 막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됐는데 그래서 그 당시 상해 임시정부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에는 이 그 동대사 하부조직 신한 청년당이 제일 헤게모니를 잡고 있었거든요. 네. 제일 만들었고. 근데 신한 청년단 쪽에서 이승만을 갖다가 초대를 해요. 그 저는 개인적으로 왜 신규시 선생을 초대를 안 했을까? 저도 참 의문 중에 하나예요. 그 물론 그 당시에 신규시 선생이 이제 그 몸이 좀 안 좋았다는 거 그런 것도 있고 또 나이가 조금 미치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 조직, 임시정부 조직하고 만드는 것은 범죄 경영수사나 배우에서 했기 때문에 전면 나설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으로 이제 앞장서 쓴 사람들이 신규시 선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조금 더 생각을 좀 드는 것이, 그때 이제, 좀 이승만에 대한 환상.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파리 강의 베르사유 조약이 발표되기 전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윌슨하고 가깝다, 윌슨의 제자다 막 이런 식으로 뭐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자기가 이제 그 대학 있을 적에 이제 윌슨이 총장을 했었으니까 막 그런 거 하고 또 무슨 박사인지 모르겠지만 하여 박사다, 미국 박사다. 말 박사인지 소박사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이런 것들이 말 갖고 가장 컸던 것은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의 그 힘이 미치면은 네. 우리가 독립할 거다. 아. 굉장히 또 그런 뭐 의식이 있었나 보죠. 그렇죠. 아마 그것이 가장 크게 강조, 그 작용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이, 그 윌슨의 민족자기 14개주의는 우리 민족과 전혀 관계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한 거죠. 우리 독립 웃는 것들이. 그게 이제 이승만이가 이제 그 임시정부 대통령이 됐던 큰 요인이었고 그 이유는 뭐 하는 것에 좀 너무 늦게 됐습니다만은 막 결국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국내에서 이제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대통령 된 것은 그것은 뭐 미국의 몰모토 역할을 갖다가 워낙 잘했기 때문에 미국도 처음에는 이승만을 갖다 준비했던 건 아니거든요. 뭐 그거는 뭐 이제 별도의 네. 기회 있으면 뭐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요 이렇게 뭐 됐어요 그래서 한번 쫓겨났죠 그다음 예. 그다음 쫓겨난 게 예. 이제 예.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 뭐라 해야죠 대한민국 맞죠 대한민국 8월 15일에 예. 되면서 대통령이 됐고 대통령이 또 돼서 굉장히 많은 민간인 학살을 저질렀단 말이죠 대표적인 게 제가 생각나는 게 제주도 4.3 사건인데 제주 4.3 사건 4.3 혁명 인데 학살 범죄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예, 일반적으로 해방 이후에 해방 이후, 네네네. 그렇죠. 이제 좀 시간이 조금 이제 현재와 많이 가까워졌는데. 네. 45년. 그 제가 아는 이제 40대 아줌마 한 명이 이제 제주도에 살 때. 원래는 이 아줌마가 이제 이승만 하면은 뭐 아주 추종한 사람 아니었습니다만은 뭐 초대 대통령으로서 그 정도 이제 이승만에 대한 보편적인 상식을 가지는 사람이죠. 그런데 집 근처에 사상 평화 박물관이 있었는 거야. 그 거기를 딱 가보고 난 다음에 완전히 막 돌아져 버린 거야. 그게 이제 사상 박물관에 이제 있는 이제 몇 가지 이제 내가 자료를 내가 보여드리면은 요거는 뭐 약간 이제 기하적으로 누가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놨는데 뭐 제주 도민을 다 지어 좋다. 있는 것이 그 4.3 평화 박물관이 있거든요. 네. 거기 있는 중에 하나가 국무회의. 네. 그 당시 4.3 사건이었을 때 국무회의 그 기록이 4.3 평화 박물관에 있습니다. 네. 그 딱 내용을 한번 보세요.
요게 그 일부입니다. 저는 하야밖에 모르겠네요. 회의록이네, 회의록. 뭐냐면, 네. 가혹한 방법으로 탄압하야. 국무위에서 이승만이가 이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노답이네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승만은 보기에 제주도민들 빨갱이로 보인 거고, 빨갱이는 완전히 씨를 말려야 된다는 게 이 사람의 기본 생각이죠. 그리고 이제 이 제주 3 사건 또 배우의 또 그 미군정이 있었다는 거. 미국군인들 CIC 특히 뭐 그 하우스만이라는 또 아주 그 골치 아픈 친구 있습니다. 네. 오늘은 뭐 주제 그 주제 아니까 네. 그 중에 이제 미국 그 이제 그 김민문 씨의 네. 하는 참고로 보여드릴게요. 그 이 내용이 뭔가면은 그 당시 이제 진압을 했던 주둥이 이제 제 구위원대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뭐라고 적혔는가 하면은 제9연대는 모든 중강산 마을 주민들이 공공연하게 게릴라에게 도움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가정 아래 마을 주민에 대한 집단 학살 계획을 채택했다. 1948년 12월까지 제9연대가 점령했던 기간 동안 섬 주민들에 대한 대부분의 살상이 발생했다. 그래서 제주 4.3 사건이나 또 여순 사건만 있는 것도 이제 조금씩 복원되고 있고 네. 또 이승만의 민간인 학살에 진짜 숫자적으로 뭐 그 끔찍할 정도선 한국 전쟁 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국회에서 거론됐던 것은 이제 국민방위군 사건을 해서 이제 거창양민 학살 사건은 네. 그 당시 국회에서 거론됐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거론이 안 되고 진짜 사악한 사건이 보도유명 사건입니다. 네네네. 있죠. 그러니까 잘 아시죠? 네. 보도유명이라는 것은. 태극기 날리며 이은주. 예. 원래 이제 좌익을 우익으로 전향을 시키갖고 이제 같은 대한민국 국민을 만들겠다 이런 네.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도연맹 각 군시별로 할당을 주니까 네. 아무나 막 들어가죠. 가입한 거죠. 그런데 한국 전쟁 일 나오는 다음에 7월 달부터 이렇게 남하를 하면서 보도연맹에 가는 것도 남들 다 때려 죽이잖아요. 네. 그래서 4월 혁명 일 나오고 난 다음에 네. 그때 이제 그 유족들이 네. 이제 신고를 했었어요. 네. 그때 막 단체도 많이 만들었고 네. 이승만 정권 때는 한 번도 얘기도 못했죠. 그 4월 혁명은 그때 신고된 인원이 네. 내 삼촌이 죽었다, 내 오빠가 죽었다, 내 아들이 죽었다, 뭐 내 아버지가 죽었다 이렇게 신고된 인원이 113만 명. 113만. 예, 113만 명. 그러니까 지금은 보통 30만, 40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보도연맹에 가입된 숫자는 한 30만 명 정도 되는데, 네. 그때 학살 그거는 보도연맹 뿐만 아니고, 국민방위군으로도 죽고, 또 미군의 노글리 폭격, 같은, 네. 노글리 같은 폭격으로 죽고, 그거 다 민간인들이잖아요. 네. 그 민간인 학살로, 그 죽은 사람을 이제 신고를 받았던 것이 113만 명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김대중 정권 들어서고 이제 노무현 정권 때 이제 과거사 그걸 하면서 청산, 네. 유족회도 만들어지고 막 이랬잖아요. 만 명이 안 됩니다 지금은. 지금 그리고 실질적으로 활동한 사람들도 보면은 뭐 한 그 몇백 명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그동안 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뭐 벌써 삼촌이 되면 오촌이 돼버리고 이리 되잖아요. 아버지가 아니고 할아버지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고 또 그동안에 이제 이 방공 교육이 네. 이제 강화되다 보니까 네. 그러다가 또 그리고 이제 김덕중 교수가 그 쓴 책 중에 빨갱이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제 여순 사건 이후로 이제 빨갱이라는 용어가 생기고 빨갱이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이후부터는 빨갱이는 죽여도 되는 사람, 죽여야 마땅할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60년간 막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 그 유족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또 박정희 때 그 유족회 자체를 완전히 그렇죠. 탄압하고 그게 이제
그 오히려 그대 때리려고 한 다음에 아까 4월 연맹이 나왔는데 113만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구 어떤 이모라는 사람은 옆에 이제 고발했단 말입니다. 네. 민간인 학살했다고.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민주당 그 고무렵에는 네. 이 사람이 사형 구형을 받아요. 아. 그런데 네. 학살자로 지목된 사람이 그렇죠. 네. 그런데 곧 이제 사형 당할 사람인데 네. 오히려 그때 되면서 바뀌어 버립니다. 이 사형 구형 받은 사람은 갑자기 죄가 없어지고 고발한 사람이 사형 구형을 또 받아버려요. 거기다 뭐 빨갱이라는 그렇죠. 색깔론을 했죠. 예예. 예. 그래서 오히려 그랬다 일려고 난 다음에 그 뭐 민족일보 같은 이제 이는 그 언론 사건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는 그 유족회 이게 굉장히 큽니다. 네. 그 이 사건이 이게 그 뒤틀린 그 한국 역사에 네. 그 거의 뭐 뿌리와 마찬가지예요. 현재로서도 아주 일부는 규명됐다 이라지만은 네. 이건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4월 연맹이 났을 때는 113만 명이 그 신고를 했는데 지금 이제 그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이렇게 했던 것은 뭐 한 몇천 명 수준밖에 안 돼요. 그 발굴을 했던 것은. 그래서 이것의 그 뿌리가 결국 이승만이가 대통령 할 때 물론 이승만의 책임만의 책임이 아니고 이제 미국의 책임이 어떤 의미에서 더 크죠. 네. 그렇지만은 또 우리 미국은 또 사실 같은 민족이 아니잖아요. 네. 자기들은 종속국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이승만은 어쨌든 같은 우리 동족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같은 민족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민족을 갖다 이런 식으로 인간인을 학살했다는 거 참 진짜 끔찍하죠. 친일파 그다음에 학살자 네. 뭐 이렇게 되긴 했던 네. 좋겠네요. 네. 그렇다면 이 이승만으로부터 시작돼서 박정희 왔을 때 뒤바뀐 다시 역사를 봤을 때 박정희와 이승만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예. 사실 이제 이승만하고 박정희는 직접적인 관계는 별로 없습니다. 자기 이제 장군 진급할 때 네. 항구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장성을 달거든요. 네. 뭐 그럴 때에는 뭐 그 대통령이 이제 별 달아주고 이래 하니까 네. 뭐 그 정도였고 그리고 뭐 그 박정희가 이제 이승만의 이제 직접적인 그런 라인은 없어요. 네. 없는데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은 박정희가 이승만 덕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독재를 강하는데 반면교사의 네. 그런 스승으로도 했고 네. 또 그 다음에 또 흐름도 굉장히 잘 찾아나요, 박정희도. 네. 대세는. 경제 문제예요. 네. 경제. 예. 이승만은 진짜 막, 참, 임영신 같은 사람을 갖다가 상공부 장관으로 했었으니까. 그 임영신은 그 뭐 미국에서 이제 뭐 기독교 사회학이든가 막 하여금 그 경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전공을 그 한 사람인데 그 자기 친밀하다 이래갖고 상공부 장관을 하잖아요. 그 상공부 장관이 적산 문제라든지 또 미국의 운전 물자라든지 그런 걸 다 한 거다 말입니다. 네.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건 빤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승만이 그 한 12년 가까이 자기가 정권을 잡으면서 막 이 대한민국의 그 경제를 네. 도저히 막 소생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거 바닥으로 해버렸거든요. 네. 이러니까 그 이후 정권 잡는 사람은 살지 누구 말 맞다 머리에 똥만 들으면 그런 좀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장면 정권이 또 나름대로 해보려고 네. 많이 노력했잖아요. 물론 장면 정권도 한계가 있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그 박정희 오균혁 계획을 이제 한쪽에서는 박정희 작품이다. 네.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민주당 거를 갖다가 뺏겼다. 이런데 두 가지 다 틀렸습니다. 미국에 준 거 아닌가요? 두 가지 왜 틀린가 하면 박정희가 구대타로 접근된 다음에 이제 군발이다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또 경제는 그 살린 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민주당 5개년 계획을 한번 봅니다. 그래가 이제 보긴 봐요? 예. 봐갖고 이렇게 이제 이래 하라 시켜요. 네네네. 그런데 그게 막 완전히 개판이 나버려요. 네, 맨 처음에 실패했다 들었어요, 예. 저도. 예, 그래서 거기서 로스토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로스토. 토스트가 그 이제 뭐 일반적으로 많이 안 알려졌는데 네. 그 박정희 경제개발 계획은 네. 다 로스토 작품입니다. 이 로스토가 이제 케네디 때 네.
그 케네디의 경제 그 보좌관입니다. 그 경제 보좌관. 예, 예. 그 경제학 학자인데. 네. 이 사람이 이제 경제 발전 단계설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주장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나라도 이제 우리 말 잘 들으면은 우리 말대로 이제 미국에서 공예 산업 갖다 주면은 막 그거로 막 밑에 하천이 썩든지 말든지 이렇게 이제 공장 만들고 그러니까 하여 미국이 시킨 대로만 잘하면은 단계 단계 올라가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우리 미국처럼 풍요롭고 아름다운 나라가 된다. 이게 경제 단계 발전설입니다. 그런데 이 로스토가 이제 케네디를 거쳐서 존슨 그 이후로도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끼쳐요. 그 지금 얘는 로스토 그 학설이 뭐 판판이 다 깨지지만은 그때 이제 정권의 실세에 좀 합니다. 그래서 박정희 중화학공업 정책, 수출 드라이브 정책 다 로스토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가능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이승만이가 워낙 개판을 치놨기 때문에 이제 박정희가 이제 실제적으로 또 그렇다고 또 박정희 경제가 그 알려진 것만큼 그렇게 제대로 된 건 아닙니다. 네. 오늘 뭐 다룰 주제는 아니니까. 네. 뭐 그래서 이승만 때보다 나았던 건 맞아요. 실질적인 경제 지표로는 뭐 성장이. 네. 예, 그거는 뭐 다음에 또 뭐 박정희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은 조금 이야기를 좀 하고요. 네. 아 이렇게 좀 이승만 가심남이에요.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가지고 싶은 남자라고. 아주 그냥 이좀 봤을 때 정말 가지고 싶어요. 가심남에 내색남까지 내가 섹시한 남자 이승만에 대해서 쭉 들어봤는데 두 번을 대통령에 쫓겨난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두 번을 쫓겨나지 말고 그냥 아예 안 했어야 된다. 이 대한민국 역사상에서 나타나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뭐냐 식민지 근대화론 얘기 나왔을 때 한창 요즘 얘기 나오면서 이승만의 국부론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국부. 예, 예, 예. 이승만 할아버지. 이승만의 국부론에 대해서 한마디 설명해 주신다면. 이승만 국부론과 아울러서 이제 건국 대통령. 아, 그렇죠. 건국절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분단 대통령입니다. 아, 건국 대통령이 대통령.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분단된 것은 이제 외세의 영향, 특히 미국의 업무가 컸습니다만은 이제 이승만은 다른 독립운동 진영이나 다른 정치 진영들이 막 그 여러 가지를 갈리고 했을 적에 1946년 초부터 이제 그 정거 발언이 유명하죠. 그때부터 이제 줄기차게 이제 이 남한만의 단정을 갖다가 그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미국도 확실히 되게 등장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소공의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분단까지는 그러니까 이것은 미 국무부는 그렇지 안 됐고 미 군부 쪽에서는 이 분단 시나리오를 갖다가 미리 짰었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승만이가 빨리 캐치를 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분단에 매진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승만은 이 분단 대통령이다. 그래 봐야 되는 것이 일단 정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승만 막 쫓겨난 거 뭐 등등 이제 그런 거 하고 아울러서 이승만이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얼마나 우상화 자금 했는가. 그걸 이제 조금 참고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우선 아주 귀한 동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거 뭐예요? 준비를 많이 하셨어. 이게 이승만이에요, 설마? 예, 이승만입니다. 몇 원짜리예요? 백환. 백환? 예. 환? 예. 그 여기 또 보면은 1959년도에 놓은 동전이에요. 예, 그때는 환이라는 제도를 썼거든요. 그 이 동전에 이거 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승만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박근혜 사진이 있는 동전을 많이 발행한 데 봐봐요. 끔찍해요. 상상이 안 가죠. 네. 상상이 안 가죠. 그러니까 이 동전뿐만 아닙니다. 돈 가져오셨어요. 돈이 없어서 이거는 내가 브랜드를 가져왔었어요. 예. 이거 뭐 천환, 오백환. 다 이승만 사진이에요? 다 이승만 사진입니다. 진짜 이게 실제 썼던 돈인가요? 네. 이것도 아까는 고액권이고 이것도 백환,
전환 또 그리고 그다음에 모든 돈을 다 지금 5만 원은 신사임당 바뀌어져 나오잖아요. 네, 전부 모든 다 돈을 모든 돈을 2천만 원인 거예요. 아니 그 뭐 제3세계나 이런 데서 보면 독립운동한 분도 있잖아요. 네. 독립운동에 뭐 독립의 아버지 이렇게 하신 분들은 저렇게 이제 그 동전이나 돈에다가 독립돈에다가 저렇게 모시죠. 어, 네. 근데 문제는 네. 살아있을 때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제 중국도 보면 위안화가 대부분 다 마오쩌둥 소련돼 있거든요. 그런 근데 마오쩌둥 살아있을 때는 그게 안 했어요. 어, 살아있을 때. 네. 자기가 살아있을 때 이래는 거예요. 역시 그게 가지고 문제예요. 싶어. 그러니까 저 당당함 가지고 싶어. 공상. 자, 1955년 10월 달에 네. 이제 이승만의 이제 80대 네. 이제 생일을 갖다가 축하한다 이래갖고 이거 남산 옛날 조선신궁 있던 자리에 이 그 당시에 이제 동양에서 제일 큰 동상 동상 제막식 때 사진입니다. 역시 이 사진. 그 이 동상이 보면은 높이가 24.54m입니다. 큰 건가죠? 엄청. 예. 네. 그리고 톤수로는 4,081톤이에요. 4,381톤. 어... 그 당시 동양에서는 제일 큰 동상. 이 동상이 4월 혁명 이후 딱 이래 됐죠. 노답. 얼른 내려와. 밑에 얼른 내려와 돼 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역사의 엄연한 진실인데 네. 근데 문제가 이렇게 쓰러졌던 이승만 동상이 지금 남산 밑에 보면 자유총명이라 네. 있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거기 이승만 동상이 있어요. 그게 그렇게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새로 지은 거예요? 새로 지은 거죠. 아. 그래서 지금 또 이승만을 국부다, 건국 대통령이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자유 대한민국의 뿌리를 만든 거다. 지금 이제 국정학에 와서 그 추진한 세력들이 그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우리 민족이 이미 심판을 하고 두 분이나 속았잖아요. 두 분이나 속고 또 그 긴 세월 동안 또 이렇게 고통을 당했던 것 같다. 이래 다 심판을 제대로 물론 심판을 좀 못했죠. 그때 네. 이승만을 갖다가 법정 씌웠어야 되는데 네, 네. 사실은 그 미국 쪽에서 빼돌린 거죠. 네, 그 하와이로 빼돌리거든요.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일단은 사실은 심판은 끝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뭐 기본적으로 역사적인 심판은. 네, 네. 그 이승만을 갖다가 다시. 지금 다시 살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승만 국부론이라는 게 이거는 참 나 의의도 없고 네. 이거는 막 보편적인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작태가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딱 보니까 아까 이제 박정희하고 이승만하고 관계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아까 말씀하실 때 직접적인 관계가 그렇게 많지 않다 하는데 네. 이승만의 그런 기본 그 노선 있잖아요. 이 사대주의 노선. 이 노선이 혁명을 통해서 딱 꺾였는데 이걸 다시 돌려 세운 게 박정희라는 거고 박정희 쿠데타라는 거고 네. 그리고 쭉 오다가 민정부 10년을 딱 거쳐서 이렇게 명맥이 끊어지려고 하는데 박근혜가 딱! 아, 박근혜가. 이명박이 네. 딱! 나온 거지. 제 개인은 좀 틀립니다. 네. 그 종속, 미국에 특히 종속한 것은 이승만 때나 그리고 장래 민주당 때나 네. 그리고 그 박정희 때나 지금 이제 박근혜 때나 변한 거 전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기존 차이만 있지.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진짜 진보를 할 수 있는 당이 집권이 한 번도 없거든요. 다 보수당이다 말입니다. 네. 거기서 이제 조금씩 차이 나는 거지. 그래서 당면 정권이 그 방공법하고 대모 규제법을 만들려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 못 만들고 그걸 갖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박정희가 방공법을 만들고 대모규제법보다 훨씬 더 심한 긴급조치법을 만들죠. 그 정도 사이입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뭐 솔직히 여기서 지금 그 미군이 주둔당이 있잖아요. 네. 이 상황에서는 그 종속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대단의 막을 네, 드디어 내리게 되는데 뭐 주로 크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얘기를 중심으로 했는데도 네네네. 좀 부족한 듯 하네요. 그죠? 그렇죠. 뭐 워낙 오래 살았잖아요. 나이 91살까지 살았으니까. 진짜 오래 살았네요. 예, 예. 그래 오래 사니까 그 참 실질적으로 이승만의 일생 하면 이렇게 뭐 이거 짧은 만화를 했는데 이 가보시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 네. 그 이승만에 대한 문제점만 그 물론 사람이니까 나름대로 뭐 잘한 것도 있겠죠. 또 이승만을 갖다가 이제 또 아주
그 신체를 못 쓰는 건 이승만 혜택 환선 됐겠지만은 네. 그러나 이제 우리 그 민족 전체 역사를 봤을 때 이승만이가 끼친 해악은 네. 아마 현재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난 전무후무하다고 봐요. 박정희가 이제 진짜 장제익을 하면서 진짜 그 끔찍한 짓을 많이 했죠. 네. 그러나 이승만에 비교하면은 나는 양반이라 봐요. 근데 박정희는 이제 이승만 그래도 민간인인데 박정희는 나라 지키라는 군파리가 군인이 이제 권력 탄탈했다는 거 이거는 치울 수 없는 거지만은 거기 한 행위로 보면은 박정희는 이승만의 양반입니다. 저도 이승만이 모든 걸 시초라. 이 학살의 규모로 보면은 그죠? 네. 엄청난 100만, 113만 그렇죠. 또 분단의 결정적인 그 운명이잖아요. 네. 그래서 독립운동가 뭐 이런 이승만 이런 그리고 건국의 뭐 아버지 뭐 이런 이승만이 아니라 친일파 이승만 분단의 이승만 네. 그리고 네. 학살범 이승만 네. 이런 개념으로 다시 재정립하는 게 오늘 결론이라고 네. 볼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네. 정말 재밌게 역사를 다 들었고요. 네. 수고해주신 선생님께 박수. 고맙습니다. 네, 이것으로 헬조선 역사 이야기 별거벗은 국무님 총 4부 이승만 편 이승만 편 네. 대단의 막을 네.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윤식 이주회 이두황 우범선 이진호 김태석 김덕기 정봉덕 김서원 정훈 최남선 김환란 이인지 이광수 김동인 주요한 김동환 모윤숙 유치진 홍남파 현재명 김기창 정춘수 조선